달란 사람들 오는 데잖아. 그런 사람들은 뭘 먹는 데냐? 소고기? 돼지고기? 아우, 웬일이 저러니! 홍연아, 나 네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 있지? 근데 나 은근히 떨리는 거 있지. 에? 내가 언제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봤어야지. 에이, 뭐 별거 있어? 그냥 강가이버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러고 이러고 미소만 머금고 있어. 여보 자기 준비 다 됐어? 짠! 다 준비됐지. 자, 홍유 씨 일로 와봐요. 피부 짱 좋아지는 팩 대량이요. 아, 빨리 와봐요. 아, 제가 안 해도 돼요, 안 해. 아우, 해봐. 아, 일로 와봐요. 아이, 빨리 와봐요. 아우, 나 안 해도 돼. 예쁘게 해줘. 아직. 연함정이 내 손을 들어주려나 봐. 1년 전에 내가 연함정한테 아빠 생기게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그때 태윤이 아저씨가 나타났었어. 그래? 이야, 네 소원빨이 센가 보다, 야. 길라나, 연함정에다가 소원 딱 한 번만 더 빌어줄래? 아, 좀 살 좀 빼게 해달라고, 어? 아주! 조금만 빌려줘. 아주! 한 번만. 네 눈으로 봐라. 건드릴 수 있는 통장 이거 하나인데 딱 28만원 남았더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아, 그걸 이해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로 돌아가야지. 일년 끊을 수 있는 뒤로 왜 집구석에 처박혀 있냐 말이야. 아, 답이 있으면 얘가 이러고 있겠어요. 돈 쥐어주는 물주 자식 아니면 당신한텐 자식도 아닌 거지. 그게 어디 나 혼자만의 일이냐? 너 돈 있고 잘 나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돈 등에 없고 애비한테 큰 소리 쳤잖냐? 돈이 다 그런 거야. 넌 누구보다 잘 알잖아. 넌 누구야, 이건? 뭐야? 네, 윤정아 사모님 앞으로 온 우편물들입니다. 너는 일렉트리시티 출입 금지령이라서 이런 거 가지러 오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나란히 갖다 주려고 그렇게 온 거야. 아, 그리고 이거는 내일까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또 온 거야. 그 글로벌 경제인 협회 부부동반 모임 초대. 너 예전에 초대받아서 잘 알고 있지? 에? 아니, 이걸 왜 갖고 왔어? 이거는 이제 윤정아 사모님한테 필요 없는 거야. 홍면 씨가 가기로 했댔잖아. 사람. 아, 맞다. 참 그랬지. 그러니까. 아, 내 정신머리 좀 봐. 홍면이가 가는 거. 다 됐습니다. 저 같지가 않네요. 타고난 미모가 뛰어나셔서 조금 정돈한 것 뿐인걸요. 앞으로 저희 샵 VIP 고객으로 모실게요. 네, 사모님 자주 찾아주세요. 아,
사모님이라니요. 어쨌든 자주 찾아주세요. 여자 팔자, 디운 거 팔자라더니 홍님 저것이 저렇게 팔자가 펼 줄이야. 아휴, 우스테나! 홍년이 대박났더라. 뷰티샵에서 일렉트런시티 사모님 대접을 받고 있더라. 응? 애시당초 네 마음 접으라고 내가 확실하게 정해놓으니까는 차라리 나는 좋다. 응? 마음 편해. 야! 미랑 같이 마! 강태현 사장하고 형 동생 있다면 더 이상 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홍연이는 팔자 써서 절대로 안 된다. 참 미련한 놈. 참 불쌍한 놈. 기다리세요. 성화야, 정태민 의원님 댁이란다. 예, 사모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네요. 그동안 통 뵙질 못했어요. 그죠? 예, 제가 좀 바쁘다 보니 그랬습니다. 오늘 모임 오실 거죠? 예, 가야죠. 예, 사모님. 예,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어머, 어떡해. 사람들이 나 아직 이혼한 거 모르나 봐. 근데 홍년이가 그 자리에 가면 어쩌겠다는 거야. 어? 안 돼. 나 알리고 싶지 않아. 비참해.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어머, 너 완전 럭셔리 그 자체다, 얘. 야, 아이고, 눈부셔라. 자체발광, 자체발광. 야. 아이, 그만들 좀 하세요. 아, 홍연 씨. 야, 그 자리에 왜 그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그 정태민 씨 나오잖아. 내가 그냥 그 사람 열렬한 팬인데 어떻게 사인 한 장 안 될까, 어? 아, 예, 한번 얘기해볼게요. 아이고, 안 되지. 얘 괜히 촌스러워진다고요. 그럼. 대등한 관계, 사인은 무슨. 홍연아, 이 사람들 일생에 도움 안 된다. 얼른 가, 얼른 가. 다녀올게요. 네, 갔다 와. 잘 갔다 와요.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야, 비 온 뒤에 무지개 나는 거지. 응?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이야. 레벨업 되는 거고. 떠오르는 태양이 있으면 지는 해가 있고 레벨업 되는 사람이 있으면 레벨 다운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쯤 지는 해는 뭐하고 있으려나? 장화야, 가지 마라, 응? 초대받은 자리가 아니잖니. 원래 내가 초대받은 자리야. 넌 이혼했잖니.